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카이저 편입니다. 자, 지난 편에 이 오르비스 탑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퀘스트들을 하고 있죠. 여기 뭐 보스는 이제 카이드인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스 카이드가 아니라 4차 전직하기 위해서 레벨을 108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죠. 108까지. 언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근데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거 성서 구하는, 성서 가져가면은 계속 보상을 주는 반복 퀘스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서를 미리 모아두고 있는데, 빨리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스토리를 빨리 진행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퀘스트 보자. 일단은 필수 퀘스트부터 루나 픽시의 달조각, 라이오노의 꼬리 이런 거뭐 일단 저거부터 필수부터 엘리자 자 일단 빠르게 아주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필수 퀘스트들을 한번 쭉 해보죠. 서브 퀘스트들은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 이름은 되게 우아한데 뭐 이렇게 우아하게 생긴 친구는 아니네요. 야, 진짜 거의 많이 따라잡았다. 메카닉 거의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레벨이 지금 이거 찍을 때 레벨이 100 몇이더라? 여기서 엘리자를 잡으면 되지. 레벨이 지금 115인가? 지금 그런 상태로 왔어요, 지금. 아이 자식. 좀 떨어져서. 저 네펜데스가 내뿜는 저 입김이 꽤 세단 말이야. 데미지가 그리고 엘리자도 뭐 이상한 거 쏘죠, 지금? 같은 라인에 있으면 안 돼. 조금 윗 라인에 있어야지. 아이, 왜래. 불안하게. 자, 뭐. 공격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는 아니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아껴야죠. 약물 같은 것도. 자, 지금 1월 19일 새벽인데요. 1월 19일 목요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는 모양이던데. 스킬이 완전히, 스킬 능력치가 바뀌는 모양이던데. 자, 그래서 대부분, 근데 그 표를 보니까 대부분 능력치가 상향되는 것 같은데요. 제나 좀 상향, 메카닉만 좀 상향돼도 좋을 것 같은데. 메카닉은 MP 소비가 너무 많아. 쟤뭐 어차피 다 끝나가는 거니까. 아니, 그때, 한번 그 메카닉으로 무릉도원에 갔거든요. 무릉도원에 갔는데 레벨이 120에 카이저시더라고요. 같이
둘이 했는데 칼 한번 휘두르니까 그냥 보스들이 그냥 죽던데. 칼 한번 휘두르면 자 만렙에다가 막 무기랑 그런 것도 다 채우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강해지나 봐요. 예. 그냥 몸짓 한 번만 해주면은 애들이 다 나가 떨어져. 이게 훨씬 세네 지금. 플레임샷이 저것 때문에 그 임팩트 웨이브는 이거 말이죠. 이거는 다 됐어. 일단 필수 퀘스트부터 다시 돌아가자. 이 스피루나 하이망구를 빨리 만나서 갑시다. 이게 아니지. 아니. 자, 왔구만. 고생 많았네. 엘리자 25마리. 자, 그러면 이제 점을 봐볼까? 개세라세라. 어? 자네와 비슷하게 생긴 소년이 이 탑 어딘가 있구만. 소년이요? 설마 벨데로스가? 벨데로스, 생소한 이름이구만. 자네와 같은 뿔과 날개, 그리고 꼬리를 가지고 있어. 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어.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어요. 그 아이디는 어디 있죠? 자, 오르비스탑 18에서 20층에서 숨겨진 감옥 입구로 가보게. 그곳에 그 소년이 있을 거야. 자, 이거 저거죠? 카이드 이제 보스인가? 아, 보스... 보스는 근데 저게 문제다. 퀘스트. 자, 가봅시다. 보스 만나야 된다면 만나보지 뭐. 아, 이거 왜 이래. 안 집혀 이게. 만나야 한다면 만나야죠. 너무 약한가 근데 지금? 또 계속 미스 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카이드를 빨리 잡아버려야 레벨을 올리지. 지금 상황에서는 안 잡으면 반복 미션 반복 퀘스트 안 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 벨데로스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 퀘스트 뭐 마저 처리를 한 다음에 뭐 카이드를 잡아보도록 하죠. 아이씨. 자, 근데 이제 별로 별로 안 줘. 경험치를. 여기죠? 숨겨진 감옥 입구. 저 애들이 모였으니까 좋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오우씨. 거기다 거냐. 여기다 걸든지 그래야지. 아, 벨데로스 여기 있네. 오랜만이야, 친구. 땀을 뻘뻘 흘리고. 자, 벨데로스 만나봅시다. 어, 카일, 이곳에 있었구나. 만나서 반가워. 또 갑자기 반갑게 인사를 하네.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테르님에게서 풀려난 거지? 몰라.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로 몰라, 훌쩍. 이젠 다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울지마, 벨데로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울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줘. 정말로 몰라 모르겠어. 정신을 들어보니 여기에 성물하고 나만 버려져 있었어. 나 버림받았나 봐. 훌쩍. 혼자는 정말 싫은데. 성물을 근데 매그너스가 가져가지 않았나 봐요. 펠데로스, 의심스러워. 나 그동안 너에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말도 많이 했지?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분을 거역할 수 없었는걸? 훌쩍 이제 와서 염치 없긴 하지만 다시 친구가 되어줄 수 없을까? 카일? 벨데로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처음으로 사귄 유일한 내 또래의 남자친구. 부탁할게, 카일. 친구가 되어줘. 역시 난. 그래, 다시 친구가 되자, 벨데로스. 정말 진짜 고마워, 카일. 넌 역시 너밖에 없어. 배신 때릴 것 같은데? 그래, 나에게도 넌 소중한 친구야. 앞으로 나쁜 짓은 안 하는 거지? 물론이지, 약속하게 해. 이제 이 성물을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네.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스피루나 님이라면 아실지도 몰라. 그분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셨거든. 그래, 그럼 그 스피루나라는 분께 방법 물어봐 주지 않을래? 부탁해, 카일. 아, 또 시켜 먹는다. 자, 뭐, 루나 픽시? 라이오너? 자, 이거 뭐,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가봅시다! 자, 할머니. 자, 벨데로스가 좀 물어봐 달라요. 그 아이가 사악한 성물을 정화하고 싶다고 했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다네. 그래도 괜찮겠나? 자, 친구 부탁인걸요? 뭐 해야 돼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그래, 자네의 그 강하고 선한 기운이라면 괜찮겠구만. 아, 이거다, 이거. 그럼 오르비스탑 지하 1층으로 가서 리치를 잡아. 타락한 자의 성소를 모아다 주게. 성물을 정화할 재료로 필요하다네. 반복이라고 안 써있네? 이게 지금 엄청 많거든요. 반복인 줄 알고. 반복 아니었어? 괜히 이렇게 모아놨나? 아닌가? 자, 어쨌든. 자, 왔는가 힘들었을 텐데 잘 가져와 주었구만. 타락한 자의 성서 25개. 좋아. 이걸로 성물의 사악한 힘을 봉인할 책이 완성되었네. 감사합니다, 스피루나님. 책을 올바로 펴서 주문을 읽으면 성물의 사악한 힘이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에. 하지만 책을 거꾸로 뒤집어 주문을 읽으면 오히려 사악한 힘이 강해질 거야.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조심하게나. 네. 자, 자네를 믿어. 그럼 이걸 숨겨진 감옥 입구에 있는 벨데로스라는 친구에게 전해주게나. 벌써 뭐 카이들 만나는 건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서브퀘스트를 마저 하면서 가죠. 저 사람들도 또줄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얘가 뭐더라, 이름이? 그렇지, 얘 라이오너의 꼴인가? 뭐 그런 게 필요하지. 그래, 라이오는의 꼬리도 하면서 일단 이거 하고, 주워라. 너 하나밖에 없니? 아래부터. 아, 여기 없네. 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아, 꼬리를 갖고 가는 거니까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빨리 레벨업 하고 싶어. 아, 너 여기 하나밖에 없구나. 아래로 내려가겠다,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아, 다 됐네. 가자. 자, 올라가면서 벨데로스 만나기 전에 뭐죠? 근데 루나 픽시에 달 얘가 루나 픽시인가? 아, 얘가 루나 픽시구나. 뭐야, 인벤토리가 꽉 찼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못 먹어? 자, 보자. 뭐 쓸데없는 것도 버려버려야지. 셀리온의 꼬리? 단단한 뿔. 일단 이거 버리자. 그래, 루나 픽시의 달 조각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근데 루나 픽시 진짜 없네? 여기 있나? 되게 띄엄띄엄 있다, 루나 픽시들. 여섯 개. 일단 쭉 내려가야지. 여기 세 명, 여기 세 명.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어, 아직 안 죽었어? 자, 아우, 이 플레임샷이 나는 되게 적성에 맞는데? 여섯 개. 자, 이게 근데 저거 하고 나서 되게 한참 뒤에 올라가겠구나. 업데이트 된 다음에. 어쩔 수 없지, 뭐. 스킬도 올라가고 레벨도 올라간다고, 만렙도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제스 거의 다 됐다.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만 더 받고 벨데로스. 됐어 됐어. 뭐 더 필요 없어.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 자, 얘는 가볍게 무시해주고 슉. 자, 여기는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돼. 자, 그거 먹을 칸은 없구나. 여기죠, 숨겨진 감옥. 그래도 물약 하나 먹어주고 들어가 보자. 아이고, 갑자기 뛰어들어. 조심! 내려와. 아, 이쪽으로는 없구나. 자, 벨드로스 내가 다시 왔어. 아이씨, 이걸 걸어놓냐. 자, 벨드로스 다녀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카일. 왠지 배신 때릴 것 같지 않아? 얘 왜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이건 성물을 정화하는 주문이 적혀있는 책이야. 이거 반대로 읽으면은 그게 더 강해진다고 그랬잖아. 배신을 당할 것 같아. 거꾸로 읽어 역주문을 완성하면 다크 매직이 발동한다는 그 주문. 응, 맞아. 정화 주문을 역으로 하면 다크 매직이 된다는 거지. 어, 벨데로스.
이르젤라 카라바스파라크 엠라. 이게 원래 지금 거꾸로 읽은 거 라엠 크라파스 모르겠다. 으악, 이것은 다크 매직. 벨데로스 어째서 까무개 주문을. 하하, 이건 아주 큰 계획을 위한 거다. 너의 희생은 대가일 뿐이야. 뭐라고? 그리고 이제 넌내 친구가 아니야. 난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친구 실격, 카이저로도 실격. 너무 멍청하거든. 내 생각도 그래. 쟨 너무 멍청해.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된다 그랬지, 제가. 자, 이 성물은 그분의 대업을 위해 꼭 필요하니 내가 가져가야겠다. 성물을 돌려줘? 그것만은 안 돼. 여기서 계속 애원해 보시지. 그럼 난 이만. 너무 뻔한 스토리였죠? 벨데로스. 으 이거 귀찮아졌구만. 이카르트. 자, 괜찮으세요? 한동안 안 깨어나셔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리사씨, 여긴 오로비스인가요? 난 도대체. 아, 벨드로스는? 어딨죠? 성물은?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역시 벨드로스가. 벨드로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째서. 저런 나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안타깝게도. 자, 그 사람이요? 자, 네, 저 검은 옷을 입은 이카르트란 남자가 당신을 데려왔어요. 자세한 건 그에게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카르트. 깨어났군. 괜찮냐? 누가 보면 세상 무너진 줄 알겠네.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아직도 믿을 수 없어.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지? 성물도 되찾을 수 있었는데. 그걸 빨리 구하지 못하면 우리 대륙은 노바족은 난! 아, 구질구질해서 못 들어주겠구만. 너가 한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그렇게 풀이 죽었나? 응?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는데 뭘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하지만 우리 노바족을 지켜온 성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 자, 아우, 속 터져, 진짜. 잠깐이라도 경계를 풀었던 내 책임이야. 닌놈 책임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러니 이렇게 주저앉을 시간에 빨리 성물을 되찾을 생각이나 하시게나. 이번 일을 만회하는 것은 극일 뿐이라고. 자, 기운을 차리려면 지하 1층의 어두운 바닷길을 통해 미나르 숲으로 가라. 뭐야? 카이드 안 싸워? 이상하네요. 아, 이게 보스가 아예 없는 것도 있나 봐. 서로 다른 게 있나 봐. 자, 우리 마을을 위해 고생한 당신에게 요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으흑! 잔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자, 어쩌고저쩌고. 제가 만든 요리를 몬스터가 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스타픽시를, 그내 요리를 먹은 애들을 죽여주세요. 진짜 잔인하구만. 자, 에릭손. 자, 루나픽시의 단소각 20개. 쉬웠어. 자, 하여튼 내일을 위해서 선물을 더 필요해. 러스터 픽시의 태양조각 20개. 이미 갖고 있었지. 자, 네로가 행복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또 있어. 동반자를 놀라게 한 대가. 용서 못해. 단단한 뿔 25개. 자, 여기까지 됐고요. 카이드랑 안 싸워, 근데? 자, 스피루나. 품질 좋은 것을 가져왔구만. 우선 이걸 먹고 좀 쉬어야겠으니 저리 가 있어. 됐고요. 스피루나. 자, 신통력이 많이 회복됐어.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많은 것을 먹어야 할것 같아. 그것들을 구하려는데 좀 도와주시기나. 셀리온의 꿀이 20개. 카이드랑 안 싸우나 봐, 진짜로. 아이고, 젠장. 자, 퀘스트, 미나르 숲으로 가라고. 안 되는데, 미나르 숲. 여기서 성서 갖고 오는 거 있지 않아? 아, 빨리빨리 해봐야겠다. 스타픽스 20마리.
저 스타피쉬는 뭐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벨데로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벨데로스하고 매그너스가 나쁜 놈이죠. 걔네들은 무조건 나쁜 짓을 할 거야.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이 카이저가 있든 없든 간에 변함이 없어. 걔네들은 원래 하려던 일을 언제고 했을 건데 이렇게 얘가 이 주인공을 이렇게 계속 속아주니까 속이는 거라고. 만만하고 써먹기 좋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절대로 못 바꿔요. 벨데로스나 매그너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든 있다고. 걔네들은 못 바꿔. 걔네들은 평생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할 수 있는 건 뭐야? 나한테는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 잠깐만, 퀘스트. 엘리자. 셀리온의 꼬리. 셀리온의 꼬리 저 위에 올라가야죠. 자,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걔네들이 그런 짓을 안 하게 된다고요. 힘들잖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다 속지도 않고 막 협박한다고. 이것도 벌써 돼버렸네. 그 다음에 오르비스탑 18층. 아, 그 뿔을 버려버렸었지. 자, 인벤토리가 비어있는 데가 있나 근데? 비어있는 데가 없어. 루나픽시는 버려도 되지 이제. 라이오너의 꼬리도 했었고. 스타픽시 별조각은 또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자,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벨데로스나 혹시 주변에 벨데로스나 매그너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걔네들보다는 맨날 당하는 그 사람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해. 자, 너무 말이 이상하게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해. 자, 그거 아까 한 8개인가 그래도 있었는데. 뿔. 아, 뭐야. 잠깐만, 이건 먹고. 뭐라고? 살려주마?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계속 살려주마 그러는데. 자, 일단 저게 뿔을 먹는 게 중요하지. 자, 얘 잡다가 86까지 가겠네. 그래도 저 뭐야, 메카닉보다는 뭐 훨씬 편하네요, 잡는 게. 나 아직도 많이 남았어. 진짜 카이드 안 잡아도 되는 거야? 보스가 없다니.
정말 제일 놀라운 반전이네요. 자, 10개 더. 자, 일단 엘리자까지만 어떻게든 해봅시다. 아, 그 왜 버렸지? 아, 8개인가 있었는데. 벌써 그랬으면 끝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뒤에까지. 좋았어. 자, 하는 김에 네펜데스까지 없어져. 아, 근데 뿔을 안 준다, 또. 야, 너희들 왜 뿔을 안 주냐? 반칙이야. 다섯 개인가 남은 것 같은데? 세 개. 좋았어. 야, 니들이 하나는 주겠지? 아, 두 개 주고. 어, 시간 너무 지났네? 30분? 아, 얘는 꼭 안 줘. 이쪽에는. 됐어. 자,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너무 오래 지는. 다음 편에서 하여튼 보스 없으면 일단 저희로 가죠. 뭐 미나루 숲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